모습으로 만나는 걸 약속하면서 다음 분 누구예요? 앵무삼촌 나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전자동공연단의 최고 이제 머리로는 제일 똑똑해. 근데 행동으로는 제일 바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고 저 누나는 집에 가서 주무시지 냥 아까 옆에 하려고 개털이 그만 자꾸 나오네 냥 얼굴은 생기게 그냥 확 그냥 저기 좀 저 서울대 교수님 사모님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지머니는 개털이야 그냥 이거 그냥 아이 우리 저기 형님 저 소주 한 반병만 먹여 주무실 텐데 아니 여기도 다 식성이 또 있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슨 채치맨 웰컴 투 품바 페스티벌 롱롱 어웨이 아자가자 시따 프리스 아이고 따 조뚜마떼 구사이 대학교 나온 사람 다 알잖아 이 형님은 술만 먹지 않으니까 공부 좀 해봐라 공부 좀 아니 예 우리 더운 날씨에 오늘 밤경인 하프 할레베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우리 전자동료들 찾아주신 여러분께 제가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 평화와 축원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박주로 치신 분들 안 치신 분들 대충 살다가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운명은 재척이라고 저를 갖다가 연예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각서를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저력 형님 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다고 저 같이 살고 싶죠 안 돼요 저도 마누라가 있고 애가 넷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요 만약에 이루어지면 불륜관계예요 여기 더불어 불륜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빨리 청산하고 자기 주석이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 아무쪼록 예,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 같이 즐기세요 예, 저희 각설이는 깨어칠강 말씀설 가르친다 해서 말씀 가르치고 풍자해악으로 싸는 거지 여파라 먹으려고 엿장사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치매가 빨리 오시고 예, 그럽니다 엿장사 아니요 아셨지요? 예, 저는 여러분과 웃음을 드리는 행복한 예, 전도사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또 나오셔서 재밌게 노세요 그래야지 힐링으로 가셔야지 야 그 새끼 엿만 팔아쳐먹고 춤추니까 못 죽였다 다른 분한테 나오지 마시고 절대만 저 싸구려 엿장사입니다 꼭 나오셔서 지금 들으세요 아셨지요? 그래. 이 남자가 좀 흔들 때가 건강한 거예요 예, 음악 하세요 부활 올려라 아시 나오시겠잖아 나 많이 다 가지고 그래
설치하냐고 시간 뺏기고 우리는 노동복귀 근로 시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엿장사 만들어요. 끝나고 싶고 끝나고 하고 싶고 나고 싶어. 아유 좀 허는 것 같아요. 아유. 에이 브라브로 디스 이즈 체어 시트다운 플리스. 의자 앉으시오. 오셔가지고 거 서 계시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예방 방역을 다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절대 안 옵니다. 앉으셔가지고 요도 안 먹일 것이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다가 집에 가셔서 여기서 한 2시간 계시면은 고장난 고추가 시동이 잘 걸리고 집에 가서 환영받습니다.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앉았다 가세요. 아유 고마워요. 세상에 이렇게 못해도 박수 치고 얼마나 좋아. 저는 저기 예, 특히 뭐라 길거리 개심당했어요. 얼굴이 탄 봄을 물수록 연장상이 딱 좋은 얼굴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재단 단장님한테 길거리 캐슬 돼가지고 저는 50%는 잡일하고 49%는 엿자는 일하고 10%는 청소하고 예, 공연은 제가 0.05%뿐이 안 옵니다. 절대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쪼이서 대한민국 최고의 품바 우리 또 아, 이름을 잘 들으셔야 돼. 발음이 지금 시부랄 새끼 옛날에 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퀄리티 있는 네임 아주 이름이 좋아. 콩깍지 품바 지금 비웃는 거야. 이상해. 그 갈매기가 오늘 그 저 때가 됐나봐. 아침부터 소리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예, 오신 분들 예, 이렇게 각설이 마당은 뭐 아무런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즉흥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각설이고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네. 아버님이 이상하게 잘 있다가 내가 할 때만 싹 없어져가지고 한 두 곳 소주 두 곳 보고 오신다니까. 혼자 아버님 노래 좋아가 해드릴게 내가. 예 그래서 예, 한번 저 이거 재밌게 놀다 가세요. 저기 앞에 있는 언니 이러시다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나와 같이 살고 싶지. 이상하게 제가 이 다니면은 꼭 그 50 넘은 누님들이 같이 살고 싶어 죽겠다 하더라고요.
절대 살지 마시고. 예, 사실 제가 같이 살면 골치 아파요. 몇 장사 사모님 소리 뿐이 더듭니까? 절대 저 같이 살지 마시고. 우리 마스크 쓴 언니, 저런 언니 엄마 이틀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진짜. 돈이 많으실 것 같아, 그냥.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저주 계신 분들도 저 같이 살고 싶죠? 예, 절대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써주니까. 그래서 재밌게 놀시다 가시고, 혹시 여기 있는 거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저거 누군데 쓰느냐? 진짜 이게 어려운 사람 씁니다. 아셨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는 주지 마시고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주고 오세요. 여기 들면 저한테 득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동역 계좌 가르쳐드릴 테니까 마음 있으시면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계좌로 찍어드릴 테니까. 자, 거두절미와 노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는 반대로 주석. 자. 아유, 우리 집사람이 한 3년 살더만 도망가가지고 처갓집이 여기 정왕동인데 그 지금 맡은 마음이 어딘가 한번 찾아볼게. 야바! 아이고, 날씨는 덥고 이 지지배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 젖꼭지 찾고 당신 여인서 뭐 하는지 몰라도 이 못난 신랑 동사하지 여보! 아니네. 음악 돌려주세요. 미안이 내 눈이 당신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집사람 찾았네. 아이고, 앉아봐봐. 딱 맞지, 우리 집사람. 앉아봐. 앉아봐, 잘 앉아. 아이고, 씨. 똑바로 앉아, 여기. 앉아봐줘. 오왕디저버렸어, 세상에. 얘라, 이씨. 앉아봐,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봐. 세상에. 시작 놀래기 보는데 앉아봐. 앉아봐, 똑바로. 아이고, 막 해봐자. 당신이 감옥살이 얼마나 내가 진영이가 아이씨, 여보, 위자료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아이씨, 모자라 누가 보냈어. 여보야, 빨리 와. 아이씨, 모자라 왜 그렇게 비싸졌네. 나와! 야, 다 줘도 할래. 자, 자리 어디 형님. 아이고, 세상에, 안 쉬어, 걔는. 걔 안 가면 내가 집 받으니까. 주시는 성의를 봐서 가야지.
제가 왜 각세타랑 하냐 동네 아들랑 아니고 우리 또 단비 각설이가 노래 좀 잘하고 또 미스 나올 우리 또 콩깍 친구 노래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대 간주도 그랬는데 뭘 계좌번호를 발동하시면 돼. 아이 나오고 들어가면은 재명이 못 산다 그러고. 아이 고맙습니다. 소양강천. 감사합니다. 아이 소양강천이야. 야 나도 사는 앵콜. 제가 앵콜이요. 아이고 또 까치가 오는 거 까마귀 오는 거야. 아이 아이 그래 제가 뭐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예, 소양강천요. 예. 예 소양강천요는 제가 맞춰보라. 저기 저 콩깍지 할 건데 안 돼. 아, 저 안 돼. 계약서 썼대. 안 돼. 그래 말은 안 받고 노래 안 할 걸 그냥 조금만 팔렸네. 미리 사전 예약으로 해서 저는 노래를 많이 몰라요. 아셨죠?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냐 아이 그러잖아 그냥 좀 있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품바 5대 안에 드는데 그중에 제일 단연 1등 품바가 우리 콩깍지 품바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인기가 최고니까 지금 가지 마시고 잘 하셨다가 예, 멋진 공연 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달의 품바 달의 품바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행운을 생각하시고 좀 있으면 여기서 못 보고 텔레비전을 볼까 말까나 회의 CNN 방송에서 볼까 말까나 예,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총괄 하신 우리 전자랑 공연단이 멋지게 또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 누나 항상 고장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고장났으니 한참 울었어. 예, 그래서 예, 재밌게 사시고 줄게 사시고 제가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저 콩깍지 품바니 준비하시죠. 왜냐면은 내가 더 이상 하면 그 나머지 가시면 제가 잘립니다. 잘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제가 가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혼나게서 누이 그러시 누이 누이 우리 누이 나오셔. 야 이거 야 저기 나오셔. 누이 나오셔. 나가면 계속
아까 수염표 푸시는데 계좌로 싸달라고 계좌로. 아이 다 이거 와봐야 이거 나한테 이거 나한테 형님 술 조금 먹어라. 오늘 술 더 먹었던 오늘 넘기기 힘드네. 진짜. 아유 참 세상 살다 보면 천태만상의 직업이 있듯이 저 같은 님이 있으니 보잘것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인사드렸는데 감사드리고